변 변호사 혹시 강치 아세요? 강치? 예, 바다 사자라고 불리는 생물로 알고 있습니다. 독도 강치. 예, 독도 강치. 독도 강치가 원래 독도 인근에서 많이 잡히던 네. 생물이었는데, 네. 일본이 무분별하게 남획을 하면서 네. 지금 현재 거의 멸종위기라고 좀 알고 있습니다. 아, 일본이 좀 남획을 많이 한다. 네. 그런데 그 일제시대 때. 독도 강치와 관련된, 그러니까 독도 강치 살리자 뭐 이런 콘서트에 정윤혜 씨가 가짜 가명을 써서 정윤기라는 가명을 써서 갔다는 거잖아요. 그왜또 가명을 썼을까? 또 그런 행사 왜 갔을까? 이게 또 오늘의 또 주요 뉴스인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 정윤혜 씨의 이제 사안이 문제가 되는 것이 네. 이게 독도 간 거는 사실은 지난 8월이지 않습니까? 네. 그게 뒤늦게 밝혀졌는데 왜 지금 와서 그게 문제가 이제 되는지 그 배경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대통령의 7시간 이렇게 네. 하면서 뭐 언론사가 이제 고발이 되고 네. 그게 이제 정윤혜 씨가 사실상 정치권 그 청와대 쪽의 비선의 핵심이 아닌가 이런 이런 의혹이 이제 의혹이 제기가 있으면서. 되면서 이번에 독도에 네. 간 것이 실제로 그 정권을 만든 그 실세들이 함께 이렇게 갔다 이런 보도가 되니까 이제 새삼 정윤혜 네. 씨가 다시 부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조금 나오는 저 가수인 임산 이런 테너 가수인데 혹시 변호사님 아세요? 뭐그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이 노래 불렀다고 박근혜 예, 대통령 같은 박근혜 대통령 그러는데요. 취임식 때 그런 노래를 불렀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그 영상을 한번 구해보려고 했는데 직접 노래를 부르는 모습은 뭐 저희들이 찾지 못했고요. 테너 임산 씨 같은 경우에는 정통 클래식 성악가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독도에 대한 애정이 남다르셨는지 클래식 음반 독도 아리아라는 클래식 음반을 내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다 보니까 굳이 박 대통령의 연관성도 찾을 수 있겠지만 정통 클래식 성악가 중에서 독도에 대한 애착을 갖고 음반까지 냈으니까 불러왔을 수도 있다라고 해석이 가능할 것 같은데 그런데 하필이면 거기에 이제 그 대선 캠프에 있었던 그 위원장급 두 명하고 외곽 지지 모임 대표가 같이 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건 어떻게 봐야 근데 될까요? 그 점에 있어서 사실 독도라는 곳은 상징성 때문에 국민 모두가 가고 싶어 하는 곳 아닙니까? 네. 더구나 8월 15일이라는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또한 번씩 누구나 가보고 싶어 하는 곳이고, 그럼 그곳에 정권 실세가 됐든 누가 됐든 박근혜 대통령과 관련 있는 뭐 누구든 한두 명 정도는 당연히 가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독도가 또 언제든 국민 모두가 자유롭게 갈수 있는 곳은 아니기 때문에 네. 한번 들어갈 때마다 그렇게 정권 실세와 관련 있는 분들이 한두 분 정도는 꼭 있을 수 있는데 굳이 그걸 가지고 하는 게좀 아니, 그렇지 않나. 이 정윤회 씨가,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하고 전후에 자신이 정권의 실세가 아니고 나는 보통 사람이라고 계속 주장했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독도 가면서 같이 간 사람이 면면이 박근혜 대통령을 뭐 원거리거나 근거리 도왔던 사람들이다 보니까 그럼 그 말이 당신 말이 평소 말이 틀리지 않느냐. 그런 비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가명으로 갔던 것 같은데 이게 오히려 더 지금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당당하게 한 것도 아니고. 저런 행사 같은 경우는 사실은 가기가 쉽지 않은 곳인데, 그럼 어떤 경위를 통해서 갔는지, 이것도 좀 궁금할 수 있을 것 같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대선 캠프 인사들이 같이 갔다면, 그야말로, 아직까지 무슨 뭐 정치적 영향력 같은 거를 지금 유지하고 있는 걸까? 이런 의문이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나오기 뭐 때문에. 정권 지위에 있는 사람은 우리가 하는 오비일학이라는 말 그걸 항상 가슴에 깊이 새겨들여야 되고 지금 집권자들도 이때까지 우리가 계속 대통령 때마다 후반기가 문제되는 게 측근의 지금 비리가 문제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중국에서는 옛날부터 그랬다 그럽니다. 어떤 왕조를 창건하면은 그 공신들은 전부 그 재산을 많이 줘서 지방에서 그냥 살아라. 정권의 이 권력에 개입하지 말고. 다 그렇게 한건 아니고 이제 아니지만 일부 일반적으로 이제 그렇게 하라는 게 혹시라도 세력을 키워서 이제 그렇죠. 그래서 우리도 앞으로 이래 정권을 갖다가 만드는 공신들은 될수 있으면 그 대통령이 있는 동안은 좀 중앙에서 멀리 떨어져서 그냥 은인 자중하는 게 대통령을 위해서 좋고 자신도 이런 그 쓸데없는 소리가 안 나도록 하는 데 그렇죠.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제 생각은 조금 다른 게 만약에 이 정윤희 씨라는 분이
능력이 있고 국가 경영을 할 수 있는 훌륭한 분이라면은 그 네. 능력을 쓰는 게 맞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네. 이 사안에서 그 계속 문제가 되는 것은 2007년 이후에 정윤회 씨는 나는 이제 사실상 야인이다. 이런 이제 정치 문제에 관여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이제 공식적으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렇게 이제 비선에서 그리고 또 숨어서 이런 뭔가 관여하는 듯한 이런 느낌을 주니까 논란이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정말로 능력 있고 그 어떤 대통령께서 신임할 정도의 그런 인물이라면 그 차라리, 부분을 차라리 예. 떳떳하게 공개적으로 하든지 네. 아니면은 이렇게 비선으로 숨어서 할 것이 아니라 그냥 아예 우리 변호사님 말씀대로 일선에서 완전히 물러나든지 그런 식으로 하셔야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데 우리나라의 어떤 이렇게 정권의 속성상 네. 저는 아무리 능력이 있더라도 일단은 떠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본인이 아주 깨끗하게 하려고 그래도 우리나라 정권의 이 대통령 주위에 저 사람이 실세라 그러면 접근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지난 정권에도 예. 사실은 그 뭐 지금 박영준 예, 그렇죠. 전 차관의 경우도 예. 결국은 뭐 그렇게 인해서 뭐 예, 예. 됐기 때문에 자 그게 참 문제는 문제입니다 지금. 근데 예. 저는 사실상 이 정윤회 뭐 씨가 나올 될지? 때마다 약간은 좀 마뜩치 않은 면이 있는 것이 하다못해 뭐 이제만 뭐 비서관 같은 경우에는 네. 그분 이름을 팔아서 어떤 분이 뭐 대우의 부장으로 취직했다가 네. 또 KT에 취직하려고 했다는 등 그런 의혹이 많지 않았습니까? 네. 실제로 이런 일이 발생을 했었고 네. 근데 지금까지 언론 기사 어떤 걸 보더라도 물론 비선이라는 의혹은 있긴 하지만 네. 정윤회 씨 이름을 팔아서 누군가 뭘 하려고 했다거나 정윤회 씨한테 돈을 갖다 줬다거나 그런 의혹은 없습니다. 오히려 전의 의혹이야말로 네. 그냥 그야말로 언론이라든가 일반 시중에서 계속 의혹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실제로 확인된 것은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이걸 왜 이렇게 의심해야 되는지. 그거는 뭐 이제 조금 더 이제 결과를 지켜봐야 될 것 네.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